학생들이 상담하거나 학부모님이 상담하면 그 요즘 제가 미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진양철 회장님 버전으로. 그게 취업에 도움이 됩니까? 정년에 도움이 됩니까?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있는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아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여전히 취업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대부분 들어가는 직장군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사기업 초봉이 한 7천만 원에 관해서 전망이 있느냐라고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망이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게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귀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